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예, 그 많은 전쟁 중에서도 정말 정말 어려운 전쟁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전쟁일까요? 예, 뭐 모든 전쟁이다 만만치가 않겠지만, 예, 살과의 전쟁도 꽤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19세 이상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BMI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는 것을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만 인구가 2014년도에는 30.9%, 또 2017년도에는 34.1%, 그리고 2020년도에는 38.3%나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비만은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네, 여자들은 그래도 아름다워지려고 좀 관리를 해서 조금 작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48%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 살과의 전쟁인데, 오늘 이 저녁에는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봅니다. 백투에덴 치료 원리는 똑같이 하지만 정상으로 향해서 가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살이 좀 없는 사람은 그냥 자면 되는 게 아니라 원리는 똑같아요. 예, 똑같은 원리로 정상 체중에서 벗어났으면 문제가 되고, 그 벗어난 정상 체중을 정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 비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정의를 내렸는데,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비만이라고 하는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서 그 체중을 키로 나누는데, 키를 두 배로 한 것, 제곱으로 한 것으로 나누면, 개념은 키에 비해서 체중이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그걸 가지고 체질량 지수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 숫자가 25가 넘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만이라고 하는 환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특별히 국제보건기구에서는 30이 넘어야 비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반만 년 동안 고기를 명절 때 한두 번 먹으면서 산 민족이라 원래는 뚱뚱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 40년, 50년 갑자기 고기를 먹기 시작을 하더니 예전에 쪄보지 못한 살이 찌는 거예요.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만협회와 그리고 미국 이전 세계 국제보건기구에서까지 똑같이 마음을 합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날씬해 보여도 아랫배 조금만 나와도 비만이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구 사람들 BMI가 30 이상 됐을 때 나타나는 비만형 그 부작용들이 한국 사람들은 25만 넘으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비만학회에서는 한국인들은 BMI가 25만 넘으면 비만 환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참 정말 싸우기 어려운 전쟁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즘은 어린아이들부터 비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88년도에는 남자들이 비만인 경우 6.2%, 여자들은 6.5% 그랬는데, 2002년도에는 남자 어린이들은 17.9%, 여자들은 10.9%, 엄청난 속도로 어린이 비만이 증가되고 있어요. 뭐 어린이 비만이나 성인 비만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비만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틀려요. 어린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키가 크죠. 세포 분열 속도가 빠릅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세포 분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어린이와 이 어른들이 몸무게도 똑같고 키도 똑같다 할지라도 똑같은 이 비만일 경우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린이들은 쓰는 것보다 더 먹었으니까 지방이 이 속에 쌓이면서 비만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도는 지방을 어떻게 쌓아놨는가 하면은 이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니까 지방 세포를 막 분열시키면서 살이 찐 거예요. 즉 지방 세포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많이 먹으면은 똑같이 겉모습으로는 이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방 세포가 빨리 분열을 못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지방 세포를 더 키워가면서 살이 찝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 빼야 되겠다 하고 좀 덜 먹으면 빠지겠죠. 그러나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온 어른이 돼서 만들어진 비만은 그냥 쭉 바람 빼면은 옛날 몸매로 그냥 돌아가요. 그러나 어린이 시절부터 비만이 됐을 때는 세포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은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또 지방이 어디에 많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예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팔뚝에다가 지방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도 있고 엉덩이에다가 쌓아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일 무서운 비만은 어디다 쌓아놓은 지방이 많을 때 문제가 되죠? 배. 배에다가 쌓아놨을 땐 문제가 심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엉덩이에 쌓이면은 그래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앉을 때 쿠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배에다가 쌓아놨을 때는 여기에 그 중요한 내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으로 꽉 채워진다는 얘기인데 이 내장, 소장, 대장이 주물주물 운동을 하면서 영양을 소화시키고 흡수가 되는 건데 그 내장 중간까지도 하얀 지방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장이 숨막혀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특징은 독소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해줍니다. 엉덩이 쪽에 지방이 많이 쌓여서 뭐 독소 거기다 쌓아놔봤자 그냥 많이 있는 것이지 별 차이 뭐 무슨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아랫배에서 지방이 많고 거기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은 지방 속에만 독소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내장에서 영양을 흡수해가지고 혈관으로 들어갈 때 거기를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전신에 독소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질병을 더 많이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고혈압과 당뇨병이 걸릴 가능성이 다섯 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장애 증후군, 이것은 다섯 배 내지 열 배가 더 높아집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의학 연구 논문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이 바로 이 저널인데 여기 발표된 것을 보면은 영국의 런던 임페리얼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25세에서 70세까지 자그마치 35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10년 동안 추적하면서 찾아낸 진리입니다. 우리가 딱 보면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야, 저 사람 오래 살겠다, 저 사람 제 명대로 못 살겠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머리가 큰 사람이 빨리 죽습니까? 키가 큰 사람이 빨리 죽어요? 아니면 코가 큰 사람이 빨리 죽나요? 관상이라고 하는 건 통계거든요. 그런데 이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에서 그냥 뭐 꼭 큰 진단 안 해도
착 보면 어디가 클 때 제 명대로 살지 못하는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5만 명 10년 동안 추적하면서 과학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하나 내렸는데 그 수치는 허리둘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허리둘레만 가지고는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키가 크면서도 허리가 두꺼운 거하고 또 이 키가 작으면서 두꺼운 거보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둘레하고 엉덩이둘레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중에서도 제일 가늘게 나오는 쪽 둘레를 재고 그리고 엉덩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쪽 둘레 두 가지 수치만 알면은 허리 둘레 나누기 엉덩이 둘레 하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게 1이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허리하고 엉덩이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보다 적으면은 배가 조금 허리보다 들어갔다는 얘기고 1보다 더 크면은 배가 더 나왔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유럽의 남성 평균들은 0.78에서 1.1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0.66에서 0.98까지 나오는데 이걸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보다도 이 비율이 0.1씩 늘어날 때마다 남자들의 조기 사망 위험은 34%씩 증가가 되고 여자들은 24%씩 증가가 되더라. 예를 들어서 남자 같으면 0.8인 사람에 비해서 0.9가 되면은 조기 사망률이 34%가 더 높아지고 1.0이면은 68%가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엉덩이에 비해서 배 둘레가 많이 나갈 때에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수명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만큼 이 복부 지방이 무섭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씬해요. 날씬한데 아랫배만 볼록 나왔어. 이런 것을 마른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뚱뚱하면서 배 나온 사람보다도 말랐는데 배만 나온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이 지방은 독소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체가 뚱뚱하면서 배도 좀 나왔을 때는 그 독소가 여기 지방에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팔뚝, 목 여러 군데다 나뉘어져 있겠죠. 그런데 배만 나와서 다른 데는 다 가늘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복부에 비율적으로 독소가 굉장히 농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먹은 음식을 혈관으로 흡수할 때마다 그 독소가 새 들어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독소가 공격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랐는데 배만 나왔다. 이건 무조건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에서는 1997년도에 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게 예사롭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비만 인구가 무엇처럼 번져간다? 전염병처럼 지금 번져간다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나 다 실컷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좀 평화로운 세대가 좀 쭉 유지가 됐죠. 이제는 못 먹어서 문제 생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먹다 보니 남아도는 이 영양소들이 여기저기 쌓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이 전염병 번지듯이 번져간다. 그러면서 건강을 해치는 최고의 적은 담배 다음으로 비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어떤 물질이 물리적인 것이 사람에게 병을 몰고 온다. 여기에서 1등으로 뽑힌 물질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담배입니다. 모든 암의 원인 중에 1등은 담배입니다. 30% 이상을 차지를 해요. 이게 어떻게 지구상에서 싹이 텄는지 몰라, 이 담배가. 이건 정말 백해무익한
독극물 중에서도 최고의 독극물이에요. 담배 한 가치 속에 자그마치 독소의 종류가 6천 종류가 넘게 들어있다는 거, 이런 괴물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담배 한 가치 폈을 때 그 속에 있는 독소를 해독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는 100조개가 넘는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비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어렵게 살 때는 그냥 말랐다가 이렇게 살이 찌니까 참 그게 미덕이고 또 참 귀엽고 참 좋아 보이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병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 그냥 굵직굵직한 질병만 해도 비만 때문에 싹이 트는 질병은 30종류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비만으로부터 그 수많은 질병들이 싹이 튼다는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비만 추리를 한번 그려봤어요. 아랫배가 나왔다. 여기에 뿌리를 둔 비만으로부터 줄기가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가 뚱뚱하다는 얘기는 그게 뭐 괜히 여기 지방이 아랫배 쌓이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먹는 음식 때문에 지방이 여기에 쌓였다는 얘기인데, 먹은 음식이 소화가 돼야 되고 흡수가 돼서 혈관을 타고 여기 지방에 가서 여기 아랫배에 쌓였다는 얘기죠. 그럼 쌓인 결과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아랫배에 지방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는 먹은 음식을 여기 소장에서 아랫배까지 끌고 오는 길은 어디입니까? 어떤 길로 지방이 여기까지 왔어요? 혈관을 타고 왔겠죠. 그러니 아랫배가 나온 사람은 볼 것 없이 혈관 속에 뭐가 많이 흘러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방이 많이 흘러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름하여 고지혈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볼 것 없어요. 고지혈증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러면은 혈관 속에 그렇게 지방이 많이 흘러다니면은 피가 끈적끈적하겠죠. 끈적끈적하면 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뭐 다른 데는 그럭저럭 그냥 아쉬운 대로 살아가지만은 여기 뇌는 너무 예민합니다. 뇌에 있는 혈관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때로는 흘러가지 못하고 가르다란 이 모세혈관에서 딱 막혔다. 그럼 뇌경색이에요. 지팡이 잡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끈적끈적한 피가 심장 근육에 피를 넣어주는 관상 동맥에서도 끈적끈적하겠죠. 끈적끈적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지방을 콜레스테롤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여기 중간 통로에 뭐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럼 걸어 다니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급하게 발로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 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 혈관에서도 지방이 너무 많이 흘러다니면 일단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혈관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 혈관 벽이 자꾸 뭐가 달라붙으니까 두꺼워지겠죠. 그리고 탄력을 잃어버리고 딱딱해질 거예요. 동맥 경화증이 생기고, 그것이 너무 많이 좁아지면 좁을 협자, 심장 심자를 써서 심장에 있는 동맥이 좁아졌다,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심장 근육에 피를 보내주는 요 혈관이 좁아지니까 평지를 걷든지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는 요 장단지에서 뭐 조금만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가능해져요. 그러나 달리기를 한다든지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하면 그만큼 이 장단지 근육에 많은 피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심장 근육에 이 관상동맥에서 더 많은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좁아졌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게 안 돼요. 그럼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산소가 결핍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심장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협심증 발작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비만으로부터 나온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 협심증이 심해지면은 좁아지다 못해 어느 날 딱 막히는 날도 오겠죠. 막히면 그 혈관 밑에 있는 심장 근육은 움직이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죽어요. 심장 근육이 굳어진다. 협심증보다 더 심각한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것이 비만으로부터 이렇게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서 맺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비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이 가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가지가 하나 올라오는데 여기에 아랫배에 지방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는 얘기는 밥풀 떼기를 지방으로 어디선가는 바꿔주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밥을 먹었을 때 그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합성해주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러니 아랫배에 최종적으로 지방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는 얘기는 간에도 뭐가 많이 합성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이.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에 기름기가 막 쌓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비만인은 물어볼 것도 없이 지방간이 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측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간은 자그마치 천 종류 이상의 효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 작은 양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간은 자그마치 하는 일이 500종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을 해주는 그 지방에 기름기가 찌들어버리면은 그 간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기서부터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싹이 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이 생기면 간에서 또 쿠퍼세포 같은 것들도 작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E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남들은 그냥 감기 걸린 줄 알고 조금 열나다가 딱 잡아먹고 전쟁이 끝나면 항체가 생기는데 항체가 생기질 않아요. 평생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간염을 계속 만성 간염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 간이 견디지 못하고 이게 굳어지는 간경화증이 언젠가는 옵니다. 간경화증이 또 계속 유지되다 보면 마지막으로는 그 중에 일부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간암까지 가요. 이것이 비만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지를 보면 그 비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여기 지방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많았다는 얘기고 그 음식이 소화가 되면 일단 당분이 되겠죠. 포도당이 일단은 혈관으로 이제 이동하다가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이 돼가지고 여기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 그 이전 단계에서는 혈관에 포도당이 항상 많이 흘러다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혈관에 포도당이 많이 흘러다니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일 때 당뇨병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당뇨가 심해지면서 피 속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여기 눈에 있는 그 세포들에게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가 제대로 세포가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백내장이 오기도 쉽고 녹내장이 오기도 쉽고 여러 가지 암질환이 올 수가 있고 그 많은 포도당을 또 신장에서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버리면서라도 주인 양반을 살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요 신장이 또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신부전증이 오고 시간이 지나면은 투석까지 해야 되는 일이 전부 연결된 일입니다. 이게 따로 생기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신경에도 이 당뇨로 이렇게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해주지 못하면서 얘가 죽어가요. 그러면은 당뇨 말기에는 굉장한 신경이 죽어가는 통증이 또 밀려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비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당뇨라고 하는 가지에서 작은 새가지 하나가 또 올라오는데 뇌에서 그 혈당이 높아서 너무 끈적끈적해진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돌 수가 있겠죠. 가다가 멈추어 버려요, 피가. 그러면 이게 또 뇌경색이 되면서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서 그 끈적끈적한 포도당의 피를 옆에 혈관에다 붙여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혈관이 좁아지면서 협심증이 올 수 있고 심근경색증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당 혈당이 높았을 때 오는 합병증, 여기 눈에 있는 망막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망막혈증으로 안개 낀 것처럼 잘 보이지 않고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제일 먼 쪽에 있는 발가락 끝이 끈적끈적한 이 혈당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썩어 들어가는 수족 괴사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비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또 다른 가지 하나가 올라오는데 동맥경화증입니다. 이게 자꾸 그 끈적끈적한 지방을 여기 혈관에다 붙여놓다 보면은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동맥경화증이 오고, 혈관이 그렇게 굳어지면은 그 혈관 속에 피가 흘러다니는 길이 좁아지는데 좁아지는 그 길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게 품어주는 길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세게 품어줄 때에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고혈압이 찾아올 것이고, 그 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뇌혈관에서 터졌다 그러면은 뇌출혈이라고 하는 뇌졸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피를 그렇게 힘들게 품어주다 보면은 심장의 그 관상동맥이 또 좁아지면서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비만의 뿌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무게가 50kg였을 때는 가볍게 잘 걸어 다녔는데 두 배로 늘어나서 100kg로. 그런다고 해서 무릎 관절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배를 항상 짊어지고 다니려고 보니까 관절이 무리가 가면서 빨리 망가지고 통증이 와요. 그래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렇게 비만이 왔다는 얘기는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많이 나와요. 그 요산이 여기 엄지발가락 마디에 자꾸 쌓이다 보면은 통풍이라고 하는 질병이 또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또 비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는 호르몬이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월경 불순, 불임, 또 이 성기능 장애, 그리고 비만이 오다 보면은 또 우울증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비만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 사람의 제일 약한 가지부터 먼저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를 보면은 30만 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연구한 것인데 체질량 지수가 1씩 늘어날 때마다 심장병이 9%씩 증가가 됩니다. 또 허혈성 뇌졸중도 8%씩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비만이 있을 때는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하면 BMI가 21보다 적은 사람, 상당히 좀 가냘픈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당뇨병 가지고 있는 경우를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21에서 25 정도 되면 500%로 증가가 되고, 30이 넘는다 그러면 2800%가 더 당뇨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과 이렇게 연결이 직접적으로 돼 있다는 것이고, 또 7만 5천,
75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비만인 남자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은 133%가 되고 비만 여성은 155%가 더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Journal of Chronic Disease 여기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을 보면은 비만인은 체중 관리를 잘한 사람들보다도 평균적으로 수명이 7년 정도 더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질병으로 분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 의사가 만든 영화 한 편이 있는데 머핀맨, 제목이 머핀맨이에요. 미국에서 그 머핀 빵 있죠. 굉장히 기름기 많은 거. 그것을 먹어서 이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이 전 세상으로 전염병 번지듯이 지금 번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 비만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류가 멸종될 것이다. 이런 영화 유튜브에도 다니고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비만을 왜 한번 싸워서 꼭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방법이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여인이죠. 자서전을 썼는데 제목이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실패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전에는. 그런데 이 여인이 드디어 질병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는지 몰라요.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라도 누구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프라 윈프리만큼은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은 엄마가 18살 된 미혼모였어요. 그리고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 정말 보통 운명이 아닌 거죠. 흑인입니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해요. 14살 때 또 성폭행을 당해서 조산아를 또 낳기도 합니다. 그 빈민굴 흑인 여성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한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박수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1등입니다. 연예인 중에서 최고의 수입을 내고 있어요. 1년에 1,500억 원씩이 벌어지는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드디어 살과의 전쟁을 선포를 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살과의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 그때 120kg 체중이 나갔습니다. 에킨스 다이어트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입니다. 황제 다이어트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고기만 먹어도 살이 빠질까요? 빠집니다. 어떤 것이든지 한 종류만 먹으면 무조건 살은 빠져요.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왜 빠질까요? 어떤 음식이라도 그 한 가지 음식 속에 내 몸 세포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음식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 세포들은 수명이 있어서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만들어져야 되는데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5대 영양소가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기 속에도 절대로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만 먹으면 5대 영양소가 결핍되게 되어 있고 세포 하나도 안 만들어지니까 살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기를 먹었을 때 단백질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여러 가지 영양소들 중에서도 단백질이 쓰고 남으면 얘들이 분해되면서 질소 부산물이 나오는데 최고의 독소가 있습니다. 통풍을 비롯해서 수많은 독소들이 밀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중에서 제일 무식한 다이어트, 절대로 흉내내지 말아야 될 다이어트는 황제 다이어트예요.
살은 좀 빠지는데 그 독소 때문에 이병 저병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킨스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120kg였던 이 오프라가 80kg까지 빠지는 거예요. 40kg가 빠졌어. 얼마나 굉장히 또 박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기만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드디어 어느 날 뭔가를 이제 먹게 되는데 뭘 먹고 싶을까요? 고기는 냄새도 맡기가 싫어져요. 계속 먹으면 이제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 것만 본능적으로 땡기게 되어 있어요. 아주 뭐 들어가도 들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보다 살이 더 쪘어. 요요 현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은 보기 좋게 실패를 했어요. 실패가 자기 사전에 없다고 하는 여인이 그걸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는데 이제 좀 연구 좀 했어. 아, 고기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옵티패스트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안 먹고 이 다이어트를 하면 100% 실패를 하게 되어 있어요. 먹기는 먹는데 900kcal만 먹는 겁니다. 하루에 2000kcal를 쓰는데 900kcal만 먹어서 너무 배고프지는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102kg 체중에서 출발을 했는데 72kg까지 버텼어요. 그래도 그것도 언젠가는 먹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30kg가 빠졌는데 나중에는 125kg로 더 쪘어.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대뿌로 덤비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 아끼지 않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영양과 운동과 막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다 그룹을 짰어요. 그래서 9억 원짜리 다이어트를 합니다. 운동하러 갈 때 헬리콥터 타고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kg 체중 빼는데 1만 달러, 1500만 원 드는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1kg 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07kg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갑자기 빼면은 오히려 안 좋아요. 아주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조금씩 2년 동안에 걸쳐서 34kg를 빼서 68kg 체중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대문짝이 나왔어요. 오프라 콜랩시스, 실신에 때린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더니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겨본 여인이지만 이 오프라는 나는 살과의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프라도 이기지 못한 이 살과의 전쟁을 과연 어떻게 해야만 될까? 특별히 많은 방법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 살과의 전쟁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 비만과의 싸움에서 국방 예산이 396조 원씩 1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살과의 전쟁으로 120조 원씩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국방 예산이 34조 원씩 1년에 나가는데 살과의 전쟁으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조 4천억 원씩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다이어트 시장에서 지금 소비되고 있는 자금이 총 7조 6천억 원씩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에 비만이라고 하는 게 좀 끄떡이나 할까 하고 보니까 지난 70년 동안 살과의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전법이 지금 개발이 됐는데 자그마치 2만 6천 종류 이상의 다이어트 방법이 출시됐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아직도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도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왔지만 그 방법들의 실패율이 99.5%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 UCLA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어요. 수많은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그냥 이상한 건 다 빼고 미국에서 그래도 꽤 이름 있고 효과 있다라고 하는 전문 다이어트 프로그램 31개를 분석을 했어요. 효과 있다고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을 학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2007년 4월 달에 아메리칸 사이칼지에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효과 있다 그러고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6개월 동안 처음 6개월 동안 자기 체중에 5% 내지 10% 정도 빠지는 정도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나기 전에 83% 이상은 옛날 체중으로 도로 돌아가든지 옛날보다 더 체중이 많아지든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들 실패를 할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는 빠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다이어트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이 더 쪄요. 빠진 것만큼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너무 이 비만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냥 굶는 거예요. 어느 날 자극받으면. 어느 날 탁 무슨 자극받는 일 한번 생기면 내가 오늘부터 살 뺀다. 그리고 자기 진단을 하는 거죠. 자가 진단. 왜 살쪘지? 왜 살쪘을까요? 많이 먹어서 쪘지. 아주 무식해 진단이. 그 답은 뭐예요? 안 먹는 거야. 안 먹으면 살은 무조건 빠집니다. 그런데 계속 안 먹을 장사는 아무도 없어. 어느 날 먹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며칠 굶은 이 세포가 어떻게 할까요? 밑빠짐 독에 물붓기식이 아마 한없이 들어가, 한없이 들어가, 한없이 들어가. 그래서 금방 옛날 체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굶을 때는 체중이 빠지는데 두 가지가 빠집니다. 하나는 지방이 빠지고 하나는 근육이 같이 빠져요. 그런데 먹을 때는 근육은 무조건 찔 때는 단백질이 있다고 해서 찌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해야만 찌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살이 찔 때는 근육은 안 늘어나. 빠질 때는 근육도 빠졌는데 지방만 늘어나요. 그래서 옛날과 똑같은 체중이 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훨씬 부실해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빠진 것만큼 도로 쪘는데 세포 입장에서는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똑똑합니다. 야,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주인 양반이 밥을 안 먹고 굶기 시작을 하는데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했네. 언제 또 이럴지 모르잖아. 누가 뭐 손가락질하고 아 이거 좀 뚱뚱하네 그럼 또 언제 이럴지 모르니까 얘가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주인 양반이 먹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만큼 쪘는데도 만족을 안 해요. 그냥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살이 많이 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요 현상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은 질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 이 비만의 정체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백투에덴에서는 요요 현상이 없든 없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놓쳤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셋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체중이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뭐 체중 몸무게 안재도 조금 어떡하다 보면 맛있어 더 먹었다 그러면 거기서 세팅된 자기 체중에서 한 1kg 내지 2kg 정도 찌죠. 그 정도 찌면은 그게 지방세포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포에서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렙틴 호르몬이 나오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1kg, 2kg를 더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렙틴 호르몬이 그만큼 많이 분비되고 마음이 많이 분비되니까 배불러 하는 느낌이 더 많아져. 그 다음날은 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덜 먹어. 덜 먹으니까 1kg, 2kg가 빠져요. 그래서 60kg로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60kg에서 넘어봤자 1kg, 2kg 넘어가고 그럼 그 다음날 또 1kg, 2kg 또 빠지고 거기서 계속 60kg로 돌아가려고 세팅하는 세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체중이 언제나 일정합니다. 1kg, 2kg 정도 사이에서 세팅 포인트로 조금만 벗어나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세팅 포인트 체중으로. 그런데 비만이라고 하는 건 뭘까? 60kg로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국수를 먹든 밥을 먹든 언제나 그 체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조금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계속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체중이 60kg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어느 날 80kg까지 올라가 버렸어. 이거는 밥을 조금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아니에요. 원래는 밥을 조금 더 먹고 덜 먹고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은 60kg 세팅 포인트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60kg에서 80kg로 한번 올라가더니 이제 계속 80kg에서 왔다 갔다 해. 즉 셋 포인트가 60kg에서 80으로 상향 조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셋 포인트를 60kg로 상향 조절시킨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을 제거해 주기 전에는 이미 이 사람은 셋 포인트가 80kg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먹고 덜 먹는 것으로는 무조건 80kg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셋 포인트가 60에서 80으로 올라간 원인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한참 어떻게 하다가 올라가서 80kg가 되니까 아이고 빼야 되겠다 하고 무조건 굶어서 빼려고 그러는데 조금 안 먹고 덜 먹고 하는 것으로는 세팅된 포인트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50kg까지 뭘 해갖고 뺀다고 해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80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60kg에서 80kg로 셋포인트가 상향 조절된 원인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1년에 햄버거 하나도 먹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뭐 옆에 길 가면 맨날 햄버거 있는데 그걸 계속 먹고 옆집 미국 아저씨 먹는 대로 스테이크만 맨날 먹었어. 그랬더니 조금씩 조금씩 늘더니 80kg가 됐다는 거예요. 즉 채식 위주로 반만 년 동안 먹어오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고기 위주의 식사로 바뀌었어. 옛날 음식을 좀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음식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이 생활 습관이 바뀌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 돈 조금 더 번다고. 밤에 잠을 못 자면 이게 비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요.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보통 3대 영양소를 먹었을 때 얘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려면은 미량 영양소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3대 영양소는 많이 먹었는데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하고 얘들이 그냥 지방으로 바뀌어서 여기 살이 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량 영양소는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 있어요? 과일, 채소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다 보니 그걸 그만큼 덜 먹어서 이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차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차가 생기면서 100m만 갈 일이 있어도 시동을 걸어. 먹는 건 늘어났는데 움직이는 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남아도는 에너지는 계속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요인 때문에 셋포인트가 60에서 80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먹던 밥을 줄이는 것만 가지고는 무조건 80kg 아니면 요요 때문에 100kg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요 현상 없이 예전 청년 시절에 체중으로 돌아가는 비결은 뭐예요? 셋포인트를 상향 조절한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바뀐 것도 다시 이 체중 조절에 제일 좋은 백투에덴 생활 습관으로 바꿔주고 육식유지의 식사도 채식유지의 식사로 돌아가고 또 미량 영양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먹어주고 운동도 또 하고 또 스트레스도 제거해주고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상향 조절된 이 원인들 자체를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키로 빠지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이 셋포인트가 상향 조절해준 이 원인을 총체적으로 빼주면서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빠지는 건 저쪽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간 거나 별 차이가 없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거 먹으면 무조건 살 빠져 이런 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긴 시간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강의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은 요거 지금 단기간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정상 체중을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버리고 어떤 습관을 찾아야 되는지를 배워서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여기 또 살 뺀다고 이렇게 합숙하면서 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원리대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대로 내가 내 습관이 될 때까지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빼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빠지면 평생 그 빠진 체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살 빼는 살쪘다는 증상만 제거하려고 하는 대증요법 다이어트는 이제 멈추시고 이 체중이 셋포인트가 상향 조절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면서 살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빼기를 원하면 디톡스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습관을 바꿔줄 때에 요요 현상 없이 너무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 체중을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윤향순 씨가 72kg 체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디톡스를 하면서 그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는데 지방이 많이 빠지죠. 그러면서 이 습관의 원리대로 살았더니 이 체중이 3개월 만에 72kg에서 52kg로 빠집니다. 처녀 시절 몸매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빠지면 여기 피부가 축축 늘어질 텐데 그냥 탁 달라붙어요. 모든 영양소를 다 갖춰가면서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이에 체중을 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지. 공간 인식 능력이 20%나 사라져버린 치매가 치료가 됐고 지방간이 치료가 됐고 고혈압이 치료가 됐고 고지혈증이 치료가 되고 요로결석이 치료가 되고 자기가 15년 이상 이 버스 운전을 하고 운전사로 생활을 했는데 그 길을 남편과 함께 걸어가면서 여보 여기 우리 처음 가는 길이지 심각한 치매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치료가 돼서 그 뒤로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기억력이 얼마나 완벽해졌는지
내친 김에 대학도 가자. 대학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이제 자격증을 10개나 땄어요. 나이 들어서 이거 하기 쉽지 않은데 10개를 땄어요. 그래서 백퇴된 이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질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치료가 되면서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보너스로 얻어지는 것이고, 이 원리대로 제대로 하면은 요요 현상 없이 얼마든지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이 정상 체중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만만한 전쟁은 아니지만 이 비만에 대한 비법을 제대로 배우면, 오늘 짤막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유튜브에 구체적으로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으면서 요요 현상 없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개 추가적인 또 강의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꼭 이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